Times. 사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메트로 익스프레스 지금 네. 헷갈려갖고 인트로를 세 번을 했는데 메트로 라인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게 메트로 라인 2021년형을 얼마 전에 스쿼드로 한번 쭉 돌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도 아니고 벌써 1년 됐더라고요. 그게 작년 와, 8월이었으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아빠가 됐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들 이름은 이레. 네, 이레입니다. 어이죠, 어이. 네, 어이. 이레. 그래서 외자 이름. 한 문이 없어서.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뜻이에요. 성경적인 네. 뜻. 성경에서 이제 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레. 그렇군요. 굉장히 생소한 이래? 이래갖고 생소하죠. 이래갖고 이러고 있네. 이래저래 막 이런 거. 너 이래? 이런 느낌이고. 자, 그래서 이래 축하드립니다. 너 왜 이래? 요즘 그지. 너 왜 이래가 약간 별명처럼 되겠다 어렸을 때. 너 왜 이래? 지금 36가 35일 차인데 지금 부모가 거의 인간의 삶을 못 살고 있을 때 거의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네. 그런 거 지금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만났을 때 육아 할 만해? 이랬는데 2시간 잤어. 바로 오늘도 약간 앉아서 자는 느낌이 좀 든다면 네. 육아의 여파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에는 돌덩이가 있습니다. 담이 걸려서. 네, 담 걸려가지고. 에휴, 고생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래 화이팅.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메트로 익스프레스 라인을 할 건데 처음으로 사도스키의 메이드 인 차이나 버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부 다 메이드 인 저머니만 했어요. 최근에 했던 것들 점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기존에 썼던 사도스키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들 어떻게 점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도스키는 거의 한여름에만 했었네요. 저희가 2020년 8월에 하고 2021년 8월에 하고 2022년 7월에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기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나네요 지금도. 그죠. 자, 2020년 8월에 했었던 사도스키 메트로 라인 21브릿 하이브리드 PJ 베이스. 요게 이제 99 나왔어요. 99. 좋았어요. 네, 펜더류톤 종합 선물 세트 사도스키 다이스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애쉬 모델. 애쉬 모델이 9.5 9.5. 극강의 애쉬 메이플 조합. 좋아요, 메트로 라인. 그렇습니다. 완전 범용성이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9.5 9.5. 그 다음에 재즈 베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엄청나네요. 빈티지 재즈 베이스 이게 19.5가 나왔어요. 새로운 10점 베이스 승치 씨 이렇게 주셨고 저는 스카이 하이 이렇게 드렸었고요. 굉장하네요. 그 다음에 재즈 베이스 애쉬. 재즈 베이스 애쉬도 역시 19.5.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베이스 저는 사도우 애쉬스키 이렇게 드렸었어요. 19.5. 그 다음에 이제 5현이 있었는데 사도우스키 5현도 좋아요. 사도우스키 곱빼기 9.5 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쿼드로 다시 한번 돌려본 거죠. 작년에 스쿼드로 돌렸을 때 재즈 베이스 기본이 79.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즈 베이스 5현이 7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즈 베이스 애쉬 편이 80점. 점수가 좋네요. 78, 79, 그러니까. 80 이런 식으로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고득점들을 받아왔던 브랜드입니다. 자, 그 브랜드를 오늘은 가격대를 확 낮춰서 원래는 다 300만원대 초중반이었단 말이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면서 메트로 익스프레스 라인입니다. 메트로 원래는 메트로 라인 아니 메트로 맞네요. 메트로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메트로 익스프레스. 헷갈리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가격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149만원입니다. 149만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 베이스. 과연 어떨지 기대가 돼요. 살펴보겠습니다. 149만원. 이건 JJ예요. JJ. 와. 픽업 두 개 달려있죠.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20cm. 무게는 3.68kg. 가벼워요. 네. 이게 원래 기존이 한 4kg 가까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편이기는 진짜 가벼워요. 합니다. 네, 그리고 두께는 41+1mm에 12프렛 뒷둘레가 82mm.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이랑 피지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자, 원래 기존에 그 메트로 라인에서는 바디가 엘드 아니면은 애쉬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애쉬 모델을 굉장히 선호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치. 지금은 이제 가격대를 떨구기 위해서 대체목이 사용됩니다. 아프리칸 하드우드, 마호가니를 대체하는 네, 수종으로 알려져 있죠. 오쿠메입니다. 오쿠메. 오쿠메 하이 폴리시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넥은 메이플이고 헤드머신에 사도 라이트머신 헤드 오픈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힙샷 울트라 라이트에서 조금 또 역시 스펙 다운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트는 just on a 3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건 동일합니다. 너트 너비는 38.5mm. 지판이 원래 그 모라도라는 게 사실 그 위에 메트로 라인 때도 사용이 됐었던 거예요. 됐었는데 이 모라도가 약간 좀 그 저희가 보통 다른 데서 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모라도가 사실 자신목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퍼프로트 있잖아요. 퍼프로트. 그죠. 퍼프로트, 바이올렛 터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가운데 빨간 자신목을 모라도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의 모라도는 그 자신목의 모라도가 아니고 그냥 포페로 계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스펙표에서 모라도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페로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로즈우드의 대체목이죠. 마호가니 대체목, 로즈우드 대체목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네,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패시브 사도스키 J 스타일 픽업이 각각 넥과 브릿지에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볼륨,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있고 액티브 사도스키 투웨이 일렉트로닉이 있어갖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합니다. 브릿지는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 그리고 네, 특이사항으로는 S스타일 시큐리티 락스 스트랩 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옵션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JJ였을 때 한번 살펴볼까요? PJ 말고 JJ였을 때 21 빈티지 JJ 들어가 있었던 모델이 새로운 10점 베이스 스카이하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EQ는 플랫이고요. 네, 그리고 패시브 먼저 들어볼게요.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좋네.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스무스하게 네, 다. 그리고 플랫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지판 컨디션 되게 좋고 네, 이제 액티브 상태고요. 볼륨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EQ는 일단 다 플랫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긴 거나 이미지나 사실 되게 센 락베이스 같은 성향이 날 것 같은데 의외로 팬더류의 톤 그런 느낌에서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사운드. 굉장히 차분하네. 야. 좋습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풍성하고 편안한 사운드. 네,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액티브 슬램입니다. 좋은데요? 그냥 딱 정말 성실하고 순하고 풍성한 느낌이야. 야, 네. 저는... 팬더류 종합 선물 세트 예전에 막 이런 선물 드렸던 그런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머니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덜 그 공격성이 좀 덜하다는 느낌은 좀 있긴 네. 있죠. 자, 패시브로 슬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장르 불문 묻히기도 굉장히 좋고 일단 치는 연주감 들리는 것들이 어떤 저항감 없이 되게 튀거나 센 거 없이 술술 넘어오는 느낌이에요. 되게 소화가 잘 되는 베이스랄까 이런 느낌입니다. 야, 이게 좀 액티브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 좋네요. 이게 지금 그리고 조금 요 EQ 두 개가 모든 걸 조금 많은 걸 또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매운기만 좀 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원래 기존의 사도우스키는 좀 그 강렬한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저만이가 그게 이제 뭐 같은 순두부라도 서울식 빨간 순두부라면은 요거 이제 네. 강릉 초당 순두부 같은 느낌으로 좀 순한 맛, 소화 잘 되고 부드러운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EQ 살짝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요거 해서 하이 좀 올리고 로우 조금만 올리고 하이를 좀 더 많이 올리면 이거 초당 순두부에다가 청양고추 탁 풀고 양념장 좀 많이 넣은 사운드. 야 이거 좋아요. 전반적으로 안정감 상당히 야, 좋습니다. 진짜 교과서 같은 느낌이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퀄리티 컨트롤 아주 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떤 예전에 저머니에서 느꼈던 강렬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목재 이런 것들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듦새나 이런 것들도 뭐 나무랄 데 없이 잘 빠져 있고요. 마감 진짜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 지판을 모라도랑 메이플을 번갈아 가면서 들을 겁니다. 예, 간단하게 메이플은 그냥 요 정도 차이가 난다 수준으로만 모니터 해볼게요. 메이플도 역시 통내가 아니고 지판이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 톤 네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고요. 네. 좀 더 하이 대역이 잘 살아나는 것 같네요. 중저역이 조금 네. 빠지면서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네,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들어볼게요. 픽업 두 개입니다. 슬랩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액티브요. 네, 액티브 EQ 플랫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역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하이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들려 보이는 하이 대역이만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 그러게. 중저역이 내려가면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둘 다 뭐 좋은데? 네 좋습니다.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바로 반주문 소스 들어볼게요. 6453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사드워스 해봤는데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브 베이스 교과서. 알겠습니다. 네. 액티브 베이스의 교과서. 교과서. 저는 중국에서 야. 독일 감성을 굉장히 잘 재현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독. 사드워스키 중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6점 동점입니다. 평균 76. 네 이렇게 첫 시작이 70점대 중반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저머니 모델이 가성비에선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만 그 사운드 점수가 막 33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스쿼드로는 저머니 모델들이 좀 위이기는 하다. 70점대 중반,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한 요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5현이에요. 5현은 보통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 5현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모라도와 메이플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이건 뭐지? 새로운 다시 할까요? 이거 뭐야?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